안녕하세요. 라이딩베이스 강창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플렉트럼 책 106번 샘플하고 108번 샘플, 제가 하고 싶은 샘플 두 개를 했는데요. 오늘은 디바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들리는 바와 같이 디스토션을 하고 디스토션 코러스 리버브를 걸어서 멋진 사운드, 이 사운드를 써서 녹음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운드를 녹음해서 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느리게 들려드릴 때는 모두 끄고 하겠죠. 이 세팅은 제가 사진을 찍어서 올렸으니까 따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같은 이펙터에서 같이 따라 하시면 돼요. 애프터 쇼크는 퍼즈 모델 썼고요, 기본에. 그 다음에 코러스는 듀얼 코러스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리버브는 그냥 홀리버브 있는 거 썼으니까 세팅은 사진에 올라온 대로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천천히 106번부터 해볼 텐데요. 이번에 리듬 연주하는 거는 이 리듬이에요. 그래서 16비트에서 1, 2, 3, 4. 따다. 1, 2, 3, 4에서 2, 3, 4가 타이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첫 번째 마디는 G마이너, A마이너가 이렇게 반복됩니다. 1도, 5도, 7도, 5도. 7도는 마이너 7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고스트 노트 잘 살려서 하면 되겠죠. 피크할 때 고스트 노트 잘 살리면 매우 좋습니다. 디스토션을 제가 걸었을 때도 고스트 노트에서 나오는 고스트 노트가 디스토션하고 같이 섞여서 나올 땐 매력 있는 그 철커덕 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살려봤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디로 가게 되면 옥타브로 올려서 자, 이렇게 연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마디로 가게 되면 변화된 게 나오는데 이번에 따다다다 이게 마이너 3도에서 옥타브 연주로 들어가는 거죠. 여섯 번째 마디도 동일하게 B플랫 메이저, 메이저 7 치고 3도와 루트, 다시 메이저 7 설명하면 루트, 루트, 5도, 그다음에 메이저 7, 5도, 메이저 3도, 10, 다시 옥타브.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C마이너, 자, 이렇게 연주하게 됩니다. 이렇게 106번 설명 마쳤고요. 108번으로 가게 되면 펑크 베이스 라인입니다. 그래서 G7으로 예측되는 G마이너로 연측되는 펑크 라인인데 도리안 스케일이네요. 그래서 플랫 7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플랫 7인 F에서 루트로 가죠. G마이너의 루트 G로 갑니다. 그 다음에 6인 E, F, 그 다음에 루트로 내려가죠. 연속으로 치면 이게 반복이죠. 그래서 첫 번째 마디, 두 번째 마디,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B플랫으로 마지막 노트가 바뀌는 것 말고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디는 1, 2와 똑같아요.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마디는 B플랫과 C로 마지막 박자만 하나씩 바꿔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천천히 연습하셔서 줄 건너뛸 때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천천히 연습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디스토션을 걸어서 본격적으로 샘플 연주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